어머, 쿡! 꼬모 요리사 안녕! 맛있는 요리를 부탁해! 꼬미야, 뭐가 먹고 싶니? 아, 달콤한 초코 케이크가 먹고 싶구나! 오늘의 요리는 딸기와 쿠키로 장식된 초코 케이크야! 꼬모 요리사 출동! 초코 케이크를 만들 때 필요한 건 뭘까? 같이 찾아볼까? 먼저 생크림이 필요하겠지? 와, 달콤한 생크림! 그리고 딸기도 넣자! 새콤달콤 딸기!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푹신한 빵? 물감? 맞아, 빵이 필요해! 물감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다른 곳도 살펴볼까? 우와! 동그란 쿠키가 있었네! 달콤한 쿠키! 좋았어! 혹시 북도 필요할까? 북은 들어가면 안 돼! 마지막으로 촛불이 필요해! 촛불은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니네! 그럼 여기? 여긴가? 찾았다! 재료 찾기 성공! 꼬모야, 초코 생크림을 만들어줄래? 생크림과 초콜릿을 잘 섞어주면 초코 생크림 완성! 그럼 이제 케이크의 빵을 골라보자. 뭐가 좋을까? 별 모양? 하트 모양? 동그라미 모양? 그래, 동그라미 빵이 좋겠어. 다음은 아까 만들어둔 초코 생크림을 빵에 발라볼까? 먼저 빵 위에 초코 생크림을 발라주고 빵 옆에도 골고루 발라주는 거야. 우와, 초콜릿 케이크가 만들어졌어. 생크림아 안녕. 케이크를 예쁘게 장식해줘. 그럼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꾸며주자.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 맛있는 쿠키, 두꺼운 장갑, 촛불, 새콤달콤 딸기가 있네. 어떤 재료를 올려볼까? 장갑? 아니야, 장갑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쿠키를 올려야지. 막대 쿠키 하나, 막대 쿠키 둘, 동그란 쿠키 하나, 둘, 그리고 사람 쿠키 하나. 상큼한 딸기도 올려줘야지. 딸기 하나, 딸기 둘, 딸기 셋. 맛있겠다. 마지막 재료가 남았네. 촛불 하나, 촛불 둘. 우와, 맛있는 초코 케이크 완성. 맛있게 먹어, 꼬미야.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줄까?